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탐구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우리 가장 어려운 개념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뭐 다 각자마다 다르겠죠? 이 말 자체가 어렵네요. 개념이란 말 자체가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쭉 긋고 바로 요겁니다. 저는 요게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재에 집중하라. 이 그럼 현재가 뭔데요? 현재. 지금이 뭔데요? 지금. 지금 한 대 방금 지나갔잖아요. 지금 한 대 방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나가요. 계속 과거로 바뀌고 있어요. 네? 일단 여러분 근데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좀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는 이미 결과죠? 결과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여러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활용하라 하냐? 예? 자, 과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과거가 잘 활용 못 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냐가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에서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라볼 수만 있습니다. 바라볼 수만 있어요. 그럼 과거를 어떻게 활용을 잘하냐? 과거를 보고 과거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은 과거를 보고 후회만 합니다. 후회. 근데 미련만 있습니다. 미련. 미련만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잘 바라보는 사람은 뭐죠? 반성을 합니다. 반성.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반성. 그럼 과거는 계단이 됩니다. 이렇게 계단.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근데 후회와 미련만 있으면 과거는 뭐가 되냐? 이렇게 구덩이가 되고 늪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는 뭐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미래는 여러분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과거가 됩니다. 예? 정해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정해져요, 이것도요.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 뺏길 수밖에 없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미래를 잘못 보는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으로 봅니다. 불안과 걱정을 봅니다. 그래서 휩싸이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에? 이거는 후회와 미련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어때요? 미래를 잘 보는 사람은 희망과 기대가 있죠. 응? 이 사람들한테는 사다리가 될 거고 희망과 기대는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될 거고 이 사람들한테는 찍어 누르는 바윗돌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을 찍어 누르는 바윗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럼 이 자식이 도대체 뭐냐? 현재가 뭐냐? 이거 이 새끼 뭐야 이거 도대체? 예? 현재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현재는 조금 어려워요. 예?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방금도 지나갔다니까요. 현재 온다. 현재 온다. 휴! 현재 지나갔어요. 그렇죠? 현재 지나갔어요. 아까 분명히 1초 현재 또 지나갔네. 아, 현재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잡냐 이거예요. 나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 현재는 그래서 여러분 타임 베리언트입니다. 시간 변화예요. 시간 변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는 현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해하냐? 변화값 dt분의 그러니까 뭐지? 단위 시간당 변화 현재를 p라고 할게요. 요렇게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present dp dt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뭐 미분 아니에요? 그냥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현재는 여러분 이거와 이거를 바라보는 기준으로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기울기 값만이 중요합니다. 기울기 값. 왜냐면 지나간다니까요. 현재는 계속 지나가고 있다니까요.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현재는 집중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어때요? 기울기 값만 있는 거예요. 기울기 값. 네? 기울기 값만 있는 거예요. 기울기 값. 뭐다? 내가 긍정적인
긍정적인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 어때요? 이 희망과 기대가 일로 과거로 이렇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성이 될 거고, 내가 부정적인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은 이 불안과 걱정이 여러분의 현재로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여의 후회와 미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좀 현실적인 얘기로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두 가지를 현실적인 얘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바닥이야. 인생 바닥 쳤대. 그게 뭔 의미냐면은 이게 그냥 상수값으로는 마이너스에서 뭐 이게 바닥이 마이너스 100이면 100인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야. 그냥 상수값으로는 100이야. 이게 바닥이 마이너스 100이면은. 근데 바닥 치면은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고정돼 있거나 최소한 바운스 100이라도 해서 어디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98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라 그러죠. 근데 뭐예요? 기울기가 바뀐 거예요. 이쪽 쭉 내려올 때는 기울기도 마이너스였어. 왜? 상수도 마이너스였고. 그렇죠? 근데 바닥을 치면은 현재는 내가 가진 게 없고 빚더미고 막 가평 작갖고 짜증나 죽겠지만 바닥을 쳤다는 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기울기 값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요 미분 값을 말하는 거예요. 기울기 값. 단순히 바닥을 쳐서 잃을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울기를 말해야 되게 정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왜 좀 이렇게 자신 있냐면은 뭘 하던 간에 왜 자신이 넘치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탑클래스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1등을 찍어본 사람을 몇 분 만나봤잖아요. 노벨상을 타신 분이랑 제가 뭐 주도적으로 리딩을 한 건 아니지만 꼽사리 껴갖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듣고 뭐 사진도 찍고 뭐 프로포스 가인 막 이렇게 뭐 질문도 해보고 심지어 우리 어느 정도 홍경이가 운이 좋았냐면 우리 홍경 PD가 그때 인턴으로 우리 NUS에 왔었어요. 그래서 홍경이도 사진 찍었어요. 그때 운이 좋았어 홍경이가.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교수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을 또 간접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듣고 하니까 와,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안드레 가인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폴란드 계열이어갖고 이름 때문에 명문대 못 들어갔대요. 그 바이오그래피에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과학자가 처음 돼서 PRL이라는 좋은 저널에 논문을 냈는데 인용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H인덱스가 몇이었는지 아냐? 1이었다. 논문 하나에 인용 1. 자기는 쓰레기 논문만 썼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만. 근데 그분들은 가진 건 없었다니까요. 가진 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기울기는 맥스치였어요. 맥스치. 기울기는 맥스치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제 삼성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세계 수준의 양산을 하는 우리 상무님들 뵀을 때 아, 저 정도로 노력해야 되고 저 정도로 진짜 특히 양산 개발은 일반 개발이랑 다릅니다. 양산 개발이 왜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이랑 다르냐? 저는 둘 다 난이도가 높지만 이건 어떤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냐면은 양산 소프트웨어 개발은 되게 빵 터트려야 돼서 힘들지만 양산 개발은 보수적인 데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기울기 값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엔 돼요. 내 현실에서는 그게 안 보여. 내 현실에서는 안 보여. 왜? 난 상수값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기울기를 알고 있어. 그래서 어때?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간을 대입해보면 뭐예요? 저기에 결과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갭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현재라는 개념은 타임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상수값, 내가 흙수저고 내가 지금 망했고 내가 그지 같고 이런 것만 본다면은 여러분은 현재가 나쁜 게 아니라 기울기가 나쁜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거지 같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나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울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가 여러분의 과거가 될 거고 현재를 거쳐서 과거가 될 거고 여러분의 자산이 될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봤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맨날 궁금했거든요. 지금의 집중. 지금이 도대체 뭔데? 그냥 이거는 저만의 개똥 철학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결국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게 맞거든요. 그럼 현재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아셨죠? 오늘 인생탐구 강연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인생탐구
진짜 인생탐구 강연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